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의 골망으로 내리는 만나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장소 예배하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시면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그곳 바로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천국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유대 총독 빌라도의 판단력과 통치력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또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또 반역죄로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채찍에 맞고 이렇게 가슴 면류관을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거짓 왕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예수를 봐라, 이 예수를 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작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림으로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이며 구원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주는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1장 35절에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때를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홀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이 홀로 져야 할 십자가,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홀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해골, 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의 십자가에 못 박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십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해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갈보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멀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곳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살아서 부활해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쥐웁니다. 번제가 될 어린 양이 될 이삭에게 그 번제나무를 쥐우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홀로 지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번제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숯불에 뿔이 걸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없었던 순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삭의 순종, 번제할 어린 양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삭의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드려지실 때에 그는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선포되어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이런 패가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그 아래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고대 문헌과 전설에 의하면 특히 에베소, 이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며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까지 거기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평생을 섬기시며 그렇게 충성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십자가로, 그의 피로,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신흥교회는 예수로, 십자가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늘가족,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 달려 죽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는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평안과 구원과 생명과 사랑으로 부활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하늘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예수가족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문자나 톡이 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문자 하나가, 톡 한마디가, 그리고 영상을 보신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최고의 백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성전에서 하늘가족,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예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과 생명으로 그 부활과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죽음과 사망의 공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평강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충만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가족, 하늘 가족, 예수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비타민, 최고의 면역제, 최고의 영적 백신으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대구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묵상하며 그 기쁨과 영광 그 권세 은혜에 함께 참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루신 하늘가족 예수가족 공동체 우리 대구 신흥교회 모든 지체와 모든 형제와 자매 영적 부모 영적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